내 주위 사람들이 얼굴 보기 싫다고 계속 머리 자르라고 하는데 팩트야? 너도 그렇게 생각해? 내가 방에 이제 슬쩍 들어가서 엄마한테 오빠 근데 저 머리 괜찮다는 거 진짜야? 방송용이지? 이랬더니 엄마 그냥 웃고 대답 못했어. 어때? 분위기 있어 보이잖아. 분위기 있어 보인다고 이 머리가? 그래. 옛날 머리 스타일보다 훨씬 난다 엄마는. 아빠가 이 머리 하면 어떻게 할 거야? 아빠는 안 어울리지. 요즘 이거 어울리지. 진짜 복맘이다 너무. 어머님이 대답을 못 하셨다고? 어. 아니 나 진짜 머리 진짜 이거 이상해? 그 잠시 사이에 젖었어? 왁스 발랐어? 에센스야 에센스. 아 그런 거지? 안 되겠다. 요즘 무예로 돌리면서 물어봐야겠다. 내 머리 자를까 안 자를까 이거 결단 내려야겠다. 일단 너는 잘라라 이 말이지? 잘랐으면 좋겠어. 솔직히 좀 꼴보기 싫어. 옛날이 훨씬 더 나아? 아니다 그냥 뭐 그 봉준 오빠 컨셉에는 어울려. 컨셉이 뭔 컨셉이야 이게.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는 좀 싫거든. 옆에 같이 다니면 좀 쪽팔려. 여보세요? 왜? 아니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전화했는데 반가운 척이라도 좀 해줘. 아 방송 보는데 왜 전화하냐고. 아니 그니까 반가운 척이라도 좀 해줘. 아 방송 보는데 방해되게 왜 전화하냐고. 누구 방송 보는데? 이 방송. 아니 씨발. 아니 그래서 아니 내 방송 보는데 내가 직접 나타났잖아. 아니 머리 만들게 왜 나한테 전화하냐고. 아니 그래 내가 직접 나타났잖아. 아 존나 빡치게 하네. 아니 누나. 어? 아니 나 아니 머리 어떻게 하는데? 아 진짜 진지하게 말해줘. 아니, 머리 잘라? 아니 근데 너 자르나 마나 그 머리가 너한테 왔고에 그렇게 중요한 그건 아니야. 아니 그 머리만 얘기하라고 얼굴 얘기 그만하고 좀 제발. 아니 네가 삭발을 하던 뭐 대가리를 발가락까지 기르던 뭐 꺼져! 아이씨! 아 나 씨 살다 머리카락 발가락까지 기르다니. 아 은호야. 야 은호야. 어. 형 좀 진지하게 하나만 좀 물어볼게. 어. 진짜 진지하게. 그래. 나 머리카락 잘라야 돼? 아니면 그냥 이대로 해야 돼? 하... 진짜 진지한 거야 진짜. 아 근데 지금 머리 나름 아이덴티티가 됐어.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잘라야 되냐고 길어야 되냐고 그거만 말해주지 제발 좀 줄이 돌리지 마지 말고 좀 제발. 아 줄이 돌리면 진짜 괜찮아 아이덴티티야. 아 그래? 좋은 뜻이야? 나 나쁘지 않다고 봐. 아 그래? 아 그럼 계속 길러 그러면? 좀 더 길러봐. 아 진짜? 아 그럼 그거만 물어볼게. 비호감이야 호감이야? 아니 그건 뭐 짧아도 비호감이지 그건. 이 누나한테 물어봐야겠다. 누나들이 좀 잘 알아. 누나야. 누나야. 어? 내가 하나만 좀 물어볼게 좀 진지하게. 내 머리 자를까 말까? 진짜 진지하다. 나 안 잘랐으면 좋겠는데. 왜? 잘라도 못생기고 길고 못생기면 웃기게 못생긴 게 낫지 않을까? 그 이채희 씨 그 한 번만 더 하면 그 제 방 블랙 넣을게요. 카톡으로 계속 발가락까지 머리 기르라고 한 번만 더 카톡 하면 그냥 바로 블랙 넣겠습니다. 제 방은 못 보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야 서윤아. 야 나 진짜 진지하게 하나 물어볼게. 뭐가 진지한데? 진짜 진지하게. 알았어 나 진지해. 나도 진지하거든. 너 진지할 거야? 나 지금 진지해. 진지해? 어. 나 머리 잘라야 돼, 안 잘라야 돼? 너? 어. 머리 자르나 안 자르나 똑같이 못생겼는데? 아니, 그러니까 못생긴 건 아는데. 응. 그래도 이게 좀 약간 머리가 길어서 좀 비호감이야? 둘 다 비호감인데. 아니, 그러니까 그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좀 약간 최선책을 찾으려면 머리 자르는 게 나아, 머리 긴 게 나아?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방송이나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. 여보세요? 아니 왜? 사장님 머리를 일단 절대 자르면 이제 그 사장님이 약간 요새 좀 연애하고 싶어 하시잖아요. 이제 그 사장님은 사람들이 자꾸 못생겼다 그러니까 약간 뽀록을 노려야 돼요. 뽀록. 그게 무슨 말이지? 간혹 홍대 가면은 이제 문신충들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어요. 이빨 빼고 다 문신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뽀록으로 한 명 낚일 수도 있고. 배고파. 하정아. 아 진지하게 하나만 물어봐도 돼? 진짜 진지하게. 진짜 진지할 수 있어? 진짜 진지하게? 진짜로? 내 머리 어때? 이상해. 왜? 진지하게 이상해. 왜? 그거
그거 아니라 내 머리 그거 아니라 더 물건이 아니잖아. 내 머리 내 머리. 어. 어 머리 어 이상해. 어. 그러니까 이상한데 왜? 어? 왜? 아 어, 괜찮아 말해 왜? 어 이유가 없어. 얘는 다르게 얘기할 거야 진짜로. 얘는 싫은 말 못하는 애야. 예나야. 아 박준이 오빠. 나 진짜 진지하게 하나 물어봐도 돼? 당연하지 뭔데? 진짜 진지해? 진짜 진지하게. 진짜 진지하게 내 머리 어때? 오빠 머리? 어. 한번 볼게. 아 잠시만 지금 봐줘 지금 봐줘. 근데 진지하게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? 어. 상처 안 받을 거야? 어. 머리 안 감은 거 같아 한 4일 동안. 오늘 감고 에센스 발랐는데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, 오늘 감고 에센스 바르는 건데? 그럼 에센스를 많이 발랐어? 어. 얼굴은 괜찮은데 머리가 이상해. 얼굴은 괜찮아? 응, 그래. 근데 머리가 너무 머리 안 감고 살짝 기름 잘 흐르는 것 같아. 그러면 머리 자르면 괜찮아질 것 같아? 머리 예쁘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. 그래? 그럼 여자친구 사귈 수 있을 것 같아? 오빠가 친절하게 대해주면 사귈 수 있지. 역시 예나. 알겠어 예나 고마워. 알았어. 아 봐봐 예나는 옳은 말만 한다니까. 여러분들 얘는 다르게 얘기할 거야 진짜로. 얘는 싫은 말 못하는 애야. 아 진짜로 예나는 옳은 말만 해요. 야 여보세요. 야 왜요? 아니 나 진짜 진지하게 하나 물어봐도 되나? 네. 나 진짜 진지하게 내 머리 어때? 똑같아 진짜. 왜요? 그러니까 이유를 말하고 그렇게 좀 약간 얘기해 줄래? 봉준 오빠 머리요? 솔직히 말할까요? 응. 빵빵머리든 뿌뱃머리든 깡깡머리든 쥐잡은머리든 정발이든 뭐든 상관없어요. 왜? 얼굴이 똑같잖아요 무슨 머리라도. 네 말대로는 그러면 내가 머리를 잘라도 어차피 똑같은데? 근데 조금 더 역해졌다 이거지. 근데 이미지 변신이라면 성공했어 당신. 나쁘지 않아 약간 할수 있더라. 아니 그런 걸 노린 건 아닌데 대학 건설해가지고 좀 약간 포스 있는 사장님 느낌 내려고 머리 안 깎는 거잖아요. 아니 그건 아닌데 역겨워 내가? 혹시 말할까? 응. 조금 귀여워. 아 왜 그래 아니 아 진짜 아니 봉준 오빠 근데 진짜 제가 말했잖아요 존나 역겨. 그 머리띠만 쓰지 마세요 그럼 됐고요. 아 그래? 네네 머리띠가 존나 짜증나요. 주먹 주고 싶어요 한 대. 한 대 줄까 진짜? 아니 괜찮아 미안해. 머리띠 말고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상관없어? 이렇게가 뭔데? 내 머리 한번 봐줄래? 아 정말 뭐야. 아 뭔데 안경 뭐냐고. 아 진짜 더럽게 못생겼어. 역대급이야 오늘. 자 넘겨봐봐요. 아니 가르마를 탔어 씨바 뭐야. 오토바이야? 뭐야 진짜? 뭐야? 정신 차려 안경 좀 벗어봐봐. 안경 바꿨어? 봉준 오빠 가보샵 갔다 왔어요? 아니 뭐 매직했어요? 아니 원래 이런데.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어서 가르마를 탔어? 가르마 아까 가르마 안 타고 그래. 아 진짜 가발났다. 아니 봉준 오빠 응? 머리 자르지 마 진짜. 왜? 얼굴만 봐도 빵 터지는 방송 몇 개 없거든요? 당신 방송이 그래 진짜 행복을 주는 방송이야. 절대 자르지 마 봉준 오빠. 딱 그 머리 그 길이 유지해 진짜로. 알겠어 아니야 고맙다. 네 봉준 오빠 밥 주셨어요? 아, 이제 먹으려고. 네 맛있게 드세요 그럼 이만. 아니 나 진짜 3분 사이에 욕을 얼마나 많이 처먹은 거야? 아 이렇게 욕을 하는 거야? 아 씨발 내가 얼굴 이렇게 생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아닌데. 아, 김성태 개새끼 이거 뭐하노 이거? 마! 니 뭐하노? 좋다. 마! 어. 내 진지하게 하나만 물어볼게. 내 머리 어떤데? 족같이 생겼지. 아니 족같이 생긴 거 아는데 그러니까 내 머리 자를까 말까? 잘라라. 와! 생겼어. 아니 족까지 생겼는데 아니까 그러니까 아는데 그러니까 자르면 좀 괜찮겠나 그럼 뭐 그래 자르면 괜찮지. 자르면 괜찮나? 콘텐츠로 잘라라. 아니 콘텐츠 말고 뭐
아니 내 얼굴 좀 나아져가지고 여자친구 사귈라고 지랄하고 있는데. 지랄하고가 아니라 머리 좀 자르면은 좀 약간 여자들이랑 좀 사귈 수 있겠나? 아니 니는 방송을 하면 사귈 수 있지. 그게 뭔 말이고? 방송을 하면 사귀지 방송 안 하면 못 사귀고. 와 글로 그건 뭔 말이고 그게? 뭐 맞는 말이지 와. 그러니까 방송 못하면 못 사귀고 방송하면 사귀고 이 말이가? 그래. 뭔 소리고? 뭔 소리긴 니나 내나 똑같은 소리지 시발 새끼야. 알았다. 머리 자르면 좀 괜찮지. 알았다. 그럼 내 저 머리 잘라가지고 저 저 소개팅 방송 좀 해도. 내가? 니는 진행이 안 되지. 그럼 누구한테 맡겨야 되노? 저 그 잘하는 사람 있잖아 딴 사람. 누구? 그 사랑꾼 있잖아. 사랑꾼? 그만 또 주작하잖아. 아 씨. 일단 알았다. 적절한 거 시간이나 좀. 알았다. 그 조만간 그 보자. 알았다. 자라. 결론 자르든 안 자르든 못생겼고 잘라든 안 잘라도 비호감이고 자르든 안 자르든 바뀌는 게 없다. 그냥 방송이나 열심히 해라. 이게 결론이야?